강좌 안내입니다. 중급 2년차 강의예요. 중급 2년차이고 제목은 크롬 데버 툴, 디벨로퍼 툴이죠. 에피소드는 대략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50개인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의를 마감하는 것은 대략 3월 말경으로 예, 마감, 녹화 마감이죠. 그렇죠? 녹화 마감은 3월 말 예정입니다. 요 수업은 가능하면 리액트나 뷰 수업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뷰 JS 우리 강의 올라간 거 있잖아요. 하고 또 리액트 JS랑 같이 강의를 시청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교재는 상당히 단순합니다. 여기에 교재입니다. 구글 디벨로퍼 구글.com이죠. 그렇죠? 여기 크롬 데버 툴입니다.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에서 툴 포 웹 디벨로퍼스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메뉴입니다. 크롬 데버 툴이죠. 그래서 밑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주제들을 쭉 다룰 겁니다. 상당히 주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부터 해서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도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있는데 예, 자바스크립트도 좀 다룰 거예요. 다루고 CSS는 간단히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 그 외에는 이제 시뮬레이트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이죠.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콘솔 화면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그리고 등등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. 특히 스토리지와 리소스 부분도 다룰 거예요. 그래서 오른쪽 버튼, 여러분들 쓰는 웹페이지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인스펙트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창이 있죠. 요 창. 요 창에 있는 것들, 각각의 항목들, 이게 무엇인지. 엘리먼트 항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, 스타일과 이벤트 리스너나 돔 브레이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,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,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콘솔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까지 쭉 다 살펴서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요 디벨로퍼 툴을 자유롭게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단계로 여러분들을 어떤 그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요 수업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중급 2년차 수업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수업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중급 1년차죠. 중급 1년차의 자바스크립트, 초급 3-4년차 HTML 하고 CSS가 있었죠. 하고 중급 1년차의 자바스크립트,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까지 수업을 마치고 수업을 받으면 좋습니다.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. 바람직하기는 이렇고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. 필수적인 거는 초급 4년차의 JS, 초급 4년차 JS, 자바스크립트 입문이죠. 스크립트 입문 2편, 2탄까지입니다. 근데 바람직하게는 중급 1년차의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까지 공부를 하시고 수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.